돌집벽에는 창문이 이렇게 토막으로 만들어 가지고 창틀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하나의 그 원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창이라는 것은 뭐 마음이다 또그 하늘이다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많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문은 땅것 같아서 니 땅, 내 땅이지만은 창이라는 것은 허공과 같고 하늘과 같고 마음과 같기 때문에 토막 내서 만들면 되지 않는다. 그런 그옛 선조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그 틈이 없는 문틀을 만들려면은 일반 목재로는 그할수 없고 베니아를 가지고 이렇게 그 문틀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까 그 모양도 다 베니아로 만드는 것입니다. 그래서 베니아를 그 문두께만큼 그 포개가지고 그문 베니아 하나의 두께가 1.2cm, 0.12cm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 두께를 계산해가지고 이런 형으로 그 베니아를 그 재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베니아에다가 일단 그 만드는 그 규격의 폭을 베니아의 그 두께를 하나하나 산출해 가지고 번호를 매기 가면서 그 크기 모양으로 이렇게 자르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설계를 잘 해야 되고 이 견적 이걸 이제 일본어 견성이라 하는데 그 표시를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창틀을 단면인데 이러한 창틀을 만들 때는 이 베니아의 그 두께가 50cm 같으면은 여기서는 한 20cm 정도 길이. 그러니까 이 문틀의 그 크기에 따라 이 베니아의 그 장수가 산출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베니아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그 이렇게 잘란 그 베니아를 한경용 그 본드를 붙이가면서 연결해서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원통이 없기 때문에 베니아가 그 쪼가리가 많이 나는 것도 그 원통대로 그 잘라가지고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. 원래 베니아가 다그 얇게 켠그 목재 판을 가지고 붙인 것이 베니아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짧은 토막이라도 다그 속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